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저희 티브로드에서는 수년째 택배 사업장으로 불법 운영되어 온 동대문구 정릉천 복개 주차장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구청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이 됐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대의 택배업체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천막으로 덮인 철골 구조물 아래에서는 작업대별로 물품을 나르고 싣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가까이 내려가 살펴보니 주차장에는 택배 화물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등 위법 시설이 설치돼 있고 주차면 곳곳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공공 주차장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택배 영업을 해온 겁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뜨문뜨문 대여섯 대 택배 차량이 주차돼 있고 기사들이 물품을 차에 싣습니다. 택배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와 불법 건축물도 여전히 철거하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5월 구청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에선 동대문구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업체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선 구청이, 2심에선 업체가 승소하면서 3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심과 2심은 딱 우리가 이겼으면 네. 행정집행을 즉뭐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죠. 근데 오늘 결정이 났는데요. 인용 즉그 신청 그 원고치 이겼어요. 집행정지권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내려지느냐는 미지수. 동대문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후 직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차장 보수 보강을 위한 관련 예산 2억여 원을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